안녕하세요. 1000 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어즈가 말이죠. 하드 모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슈퍼하고 울트라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난이도로 말이죠. 무려 느낌표가 3개! 이야, 도전을 즐기는 저로선 군침이 싹 돌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천번방보다 더 어려울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데... 루팡아 왜 그래?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드가자! 점점점! 자, 준비 시간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선 어떤 아이템을 지참하고 들어갈지 정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호호! 스캐너를 1000원 주고 들어갈 수 있다고? 비싸긴 하지만 생각보다 메리트 있는데요. 하지만 첫판인 만큼 바로 쓰기는 좀 그렇고 이번엔 맨몸으로 돌입해보겠습니다. 뭔가 구조가 좀 바뀐 듯한 기분이에요. 아, 물론 콜벨은 여전히 청아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자, 루팡아 어서 열쇠 챙겨서 나와. 언능 들어가자. 재밌겠단. 어? 이건 재미없는데? 아니 잠깐만, 이번 방 키라고? 루팡아 기다려봐, 함정이야! 처음부터 밑장 빼기라니. 장난 아닌데요? 아니 그럼 어디에 1번 방 키를 숨겨둔 거지? 서랍엔 없는 것 같고... 와, 야 이거 생각보다 안 보이는 곳에 숨겨뒀네요. 뭔가 집기도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정말 벌써부터 두근거리는데요. 이야, 두 번째 방부터 키를 찾게 만들어주다니, 이 정도면 정말 악질인데요. 초반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맛인데 벌써부터 다음 방 문을 열기 겁나다니, 이것이 바로 슈퍼 하드 모드인가? 오잉? 바나나? 이거 밟으면 나한테 바나나? 재밌당. 요, 몸개그 앵콜 좋았고 힘들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유쾌한 부분도 있고 재밌는데요. 뭐 기분 탓이겠지만 아직 네 번째 방에 들어서는 중입니다. 원래라면 지금 시간엔 15번째 정도엔 도착해야 되는데 말이죠. 뭐 초반 러쉬는 예상한 부분이고 지금이네. 와, 뭐야, 옷장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숨 막힌다고? 와, 이거 완전 게다가 초반 아이즈까지. 역시나. 아, 눈싸움은 좀 아프네요. 그래도 조심 조심 가면. 응? 스크래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일단 우팡이도 컷. 그런데 뭐 아직 극초반이라 레보이치가 착해서 금방 찾았습니다만 아이즈랑 스크래치 콤보가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그럴 땐 빨리 문 열어서 아이즈를 없애는 게 베스트여도, 야, 좀처럼 쉽지 않죠. 무엇보다 사운드 플레이가 중요한데 벌써부터 이렇게 빗소리가 거세니까 러쉬가 날아온들 숨기도 까다로워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깜빡이는 조명들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설마 지금 오나? 와, 이 정도 가까이 왔어야 소리가 들리네. 대박. 휴. 게다가 지속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이런 패턴이라면 확실히 무지막지한 난이도가 맞긴 하네요. 저건 뭐지? 뭔가 마시는 것 같죠? 요, 실드가 생긴다라. 얼마나 두들겨 맞으면 이런 아이템까지. 그래도 배려가 있는 모드라 다행입니다. 자, 드디어 9번째 방입니다. 100번 방까진 90번이나 더 문을 열어야 하네요. 젠장. 그래도 초판치곤 선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10번째 방도 못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뭐야? 갑자기? 숨는 건가? 뭐야, 처음 보는 패턴인데. 앰부시였다니. 미쳤다 미쳤어. 점점점. 오케이 오케이, 초반 패턴 파악은 끝났어요. 모든 감각을 열고 대처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들 화이팅! 괜찮아, 어차피 반복 숙달의 영역이라고. 결국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깰 수 있다 이거야. 봐봐, 아이즈만 조심하면 10번째 방까지 나름 안전하다니까. 자, 우리가 8번째 방을 열었으니까 다음 방은 9번인가? 우팡아! 너무 성급했다고! 어이. 그나저나 한 번 잘못 열었다고 한 방에 가다니 자비가 없군요. 옹? 루팡이 이제 바닥에 숨는 법까지 배우다니 대단한데! 아, 어둡긴 하지만 잘 따라와. 벽만 잘 짚고 가면 레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어, 찾았다. 아참, 그리고 스크래치가 소리 없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계속 화면을 돌려주면서 두리번거려야 해. 알겠지? 가자 가자. 근데 루팡이 갑자기 어디 간 거지?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어, 뭐야, 거기 루팡이니? 갑자기 잠잘 시간이라고. 뭐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우와, 뭐야. 아, 살려줘. 루팡아 도망가. 저기 이상한 게 있어. 안 돼. 이 루팡이를 이렇게 만들다니. 이 자식, 누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꼭 복수하겠어. 예기치 못한 고객 행동으로 강제 퇴장당하셨습니다. 예? 첨첨첨. 와, 대박이다 진짜. 이게 진정한 슈퍼한 하드모드의 진정한 모습인가? 그나저나 그 끔찍하게 생긴 녀석은 누굴까? 그거 그대로 냅두면 정말 억간데. 일단 얘들아 출발하자. 그 녀석이 나오면 빠르게 도망가는 걸로 하자고. 이건 뭐지? 오, 새로운 아이템인가? 뭔가 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자, 빨리빨리 움직이자고. 갈 길이 멀어 친구들. 어우, 쥐. 에라, 이걸 안 먹어라. 굿. 와, 이거다. 저 녀석 잡을 수 있는 거였구나. 대박. 그래, 게임이 양심은 있어야지. 이런 대처 방법도 없으면 무슨 소로 잡냐 이 말이야. 왓드. 아니, 두 번은 선 넘었지 진짜. 얘들아 도망쳐. 우팡아 미안하다. 주권 줘. 안돼. 도대체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냐고. 정말로 다가 지금 끝까지 쫓아올 기세다. 하지만 속도는 우리가 더 빨라. 멀리 도망치면 가능해. 그런데 루팡이가 안 보인다. 설마 루팡이가 그 무자비한 녀석을 잡고 있나? 그렇다면 좀만 버텨줘 루팡. 그만큼 내가 꼭 멀리 가주겠어. 아무리 아이즈와 스크래치가 날 괴롭혀도 난 앞으로 나간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번이나 트라이 했는지 모르겠네. 딱 보니 여기가 C컷 구간인 것 같은데. 루팡아 준비됐지? 좋아, 그대 의지가 보이는군.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가보자고. 와, 뭐야. 일단 도망쳐. 와, 진짜 위험했다. 숨도 못 쉬고 뛰었다니까. 아, 그럼 숨막히 죽는구나. 아무튼 하마터만 잡힐 뻔했네. 기존 달리기 구간보다 엄청 흔들리고 복잡한 구간이었다. 시커가 이렇게나 빡세다니. 아, 상상도 못했다 진짜. 그렇게 참잘가 팡팡이랭은 어찌저찌 부활권까지 써가며 꾸역꾸역 도서관에 가까워져 나갔다. 앞으로 펼쳐질 시련은 상상도 못한 채. 좋아, 이제 바로 앞이 도서관이야. 우린 성장했다고. 여기서 피규어 구간만 뚫으면 앞으로 같은 패턴의 연속만 버티면 돼. 오케이, 그 전에 파밍을 충분하게. 아니, 여기까지 아이즈가 나온다고? 미쳤냐고.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 모두 준비됐지? 그럼 진입한다. 여기까진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피규어 상태가 왜 저래? 뉴비 피규어 너무 귀엽다. 근데 비밀번호 문양 상태가 엥? 엥? 아니 도대체 비밀번호 힌트가 몇 개까지 있는 거야? 이거 빨리 풀고 나가야 되겠다. 책을 찾는 숫자만큼 피규어 속도가 빨라지니까 야, 나중 가면 람보르기니급으로 달릴 것 같은데. What the hell? 이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비밀번호가 10개? 맞춰야 하는 문양들도 뒤죽박죽이다. 피규어도 엄청 빨라졌어. 저걸 감당하면서 일일이 맞추기는 너무 어려워. 우팡아 좀만 위에서 버텨줘. 금방 퍼즐을 맞춰볼 테니까. 생각하자 생각. 찾았다. 루팡 안돼!
그럼 어쩔 수 없이 우팡이가 위에서 비밀번호를 찾을 때 동안 내가 시간을 끌어야겠다. 여기라고 뉴비 피규어! 이쪽이야 이쪽! 해치웠나? 그래도 우팡아 너라도 살아서 다행이야. 나는 여기까지. 어우 단골잼. 키야 이게 이렇게 풀리네. 긴장해서 그렇지 제대로 했으면 금방 통과했겠다 그치? 그나저나 어떤 걸 사야 효과 있으려나? 내가 괴물들 막는 십자가를 살 테니까 우팡이 너는 해골 열쇠를 사면 되겠어. 굿. 자 그럼 들어가자고. 자 이제부터 라이터를 좀 아끼면서 가야 할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손전등 라이터 다 챙겨오는 건데 아 아깝다. 아이코 바나나가 바닥에 있었나 보네. 오 우팡아. 야 뭐야 뭐에 당한 거야. 그래도 너의 의지는 나에게 잘 전달됐어. 이걸로 끝까지 갈게. 위에서 지켜봐줘. 좋아 58번째 곧 있으면 의무실이. 하하하하하. 아 깜짝이야 왜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래. 아 여기서 이걸 만나면 안 되는데. 근데 쟤도 바나나에 넘어지네. 하지만 이번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나에겐 이 십자가가 있다고. 악기야 물러거라. 보이 예. 그렇습니다. 원래 나무 조각 따위로는 칼을 이길 수 없겠죠? 예. 혹시 여러분들은 몇 층까지 가셨나요? 무엇보다 이거 클리어할 수는 있는 거죠?